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는 사실 전에 이제 월드컵 뉴스에 이어서 요즘은 또 약간 정치 대립, 뭐 예산안 통과 이런 거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의 법 통과랑 좀 관련이 된 뉴스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과에 된 법에 대한 뉴스고요. 네. 하나는 통과가 안 된 법에 대한 뉴스. 헐 이러고. 먼저 이 통과된 법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작동을 한다. 네, 아이고 논란 많았던. 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게 과연 합의가 될까, 처리가 될까, 이런 그 의구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중에서 이런 납품단가 연동제를 그 도입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되어오면서, 여야가 이제 결국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납품단가 연동제 얘기가 나온 게 무려 14년 전이라고. 오래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그 얘기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쵸. 이게 아주 큰 이슈로 나오면서 모든 대선 후보가 다 공약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전선거 때 네. 최저임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모든 후보들이 다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으로 걸면서 그만큼 좀 사안이 심각하다는 반영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아주 크게 올랐을 때 그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좀 해달라. 공급단가에다가 반영을 해달라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영을 안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 그 원자재를 사와서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이고요. 많은 경우.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큰 압박을 받는데 대기업이 그 올라가는 원가를 충분히 반영을 않으면, 안 해줬다, 네. 안 해준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저희가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14년 동안이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14년 전인데 그때는 MB 정부 때였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금융위기에 마치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전조현상처럼 엄청나게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경기가 약간 과열이 되면서. 과열되는 붐이죠. 사실 뭐 미국에서도 주택시장이 네. 그렇게 된 게 그 전에 이제 붐이 맞아요. 엄청 일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시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사업자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납품단가, 마침 또 그때가 대선 기간이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이 여론이 비등을 했고, 당시 MB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제도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왜 쉽지 않은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누가 얼마로 공급을 하고 누가 얼마로 그거를 받아가는지는 완전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가에 반영해 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그 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원자재는 여러 가지 그 재료 중에서 일부만 올라가는 건데 그 일부 올라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과연 반응해 줄 것인가. 산업, 제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상황이 다른데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깊숙하게 개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논란이 막상 이제 공약으로는 다들 받아들였지만 워낙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꼭 이걸 법제화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그렇죠. 되게 많았습니다. 네. 논란 끝에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정한 비율인데 그게 이제 맥시멈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한꺼번에 10% 이상 오르거나 한꺼번에 10% 이상 내리거나 할 경우에 이 법이 자동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예, 적용이 되는 예. 거죠. 그랬을 때 그 변동분만큼을 의무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위탁자가 이제 대기업인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기업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기업이 그런 경우는 예외, 그죠? 예외, 그죠. 그리고 그 계약 규모가 1억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자체가 90일로 단기 계약 이하로 단기인 경우, 이런 게 이제 예외고요. 가장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양자가 합의해서 우린 하지 말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예외를 인정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 그 원리를 그래도 지키는 유보 조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법을 무효화시키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팔 비틀어서 합의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냐, 거절하냐 이렇게 거죠. 얘기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게 이 법이 있지만 대기업에서 이제 눈으로 레이저빔을 계속 쏘는 거죠. 그래서 네? 납품 단가 연동제 뭐 그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찍힌다. 네, 네 눈치를 계속 주면은 네. 결국은 아 우리는 안 할게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말씀도 아까 네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기술도 엄청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지금 정한 원자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과 5년 후에도 맞아요. 관심사인 네네. 원자재일 것이냐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걸 막 이 법을 이용해서 돌리려고 생각하면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점점점 예. 더 예, 예. 그 공적인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플러스 10% 사실 공정하려고 치자면 그 납품 단가가 내리면은 또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내리는 건 합의해 줄 거냐 뭐 약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어쨌든 14년이나 이거를 그 추진을 해온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크게 환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대한상이라든지 정경련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무역협회 같은 데서는 이게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네, 이게 시장 경쟁력에도 네네 맞습니다. 예,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는 그 개별 자유 협상의 영역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개입한다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앞으로 어쨌든 내년 하반기부터 작동을 한다니까요.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날요. 사실은 네네. 저거는 통과시켜줬는데 네. 한국전력공사법이 부결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날 부결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지금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양이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고 적자 때문이죠.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게 이제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상황도 아닌데 그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두 배입니다. 근데 네, 이제 네.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두 배 한도를 여섯 배로 무려 맞습니다. 늘리는 네. 내용이었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당장 발행해야 되는 채권의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그 발행을 해서 내년도 이게 뭐 회계 년도랑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조금 그렇죠.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 전년도 걸 기준으로 발행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 이 자본금과 적립액을 더한 금액의 이 기준은 작년 12월 네네. 말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채권의 금액이 72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올해 발생한 적자 때문에 맞아요. 올해 네. 말 시점에서 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두 배를 네. 판단을 해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40조 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이 줄어들게 맞아요.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92조 예. 가까이 되는데 네. 그게 40조로 줄어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미 발행은 하는 거고 발행은 네. 했고 또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32조 원이나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결이 된 물론 이걸 두 배에서 여섯 배로 늘리는 게 도대체 이게 중장기적으로 말이 지속 가능한 제도냐라고 네네. 하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부결됨으로써
당장 내년 상반기, 상반기도 아니고 1분기 안에 올려야 네. 되는 전기 요금이 무려 1킬로와트 아워당 64원이라고 64원. 하는 네네. 추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올해 이미 여러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의 합계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게 사실 용도마다 맞아요. 다 금액이 예. 제각각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19.3원이 올랐는데 올 한 해 지금 64원을 1, 2, 3월 동안에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 X만 해도 지금 3배에 예. 해당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황당한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대원칙으로 보자면은 전기의 그 아까 우리 원자재 가격 인상하면은 그 원자재 가격을 업체가 다 부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국 가격 인상이 돼서 소비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전기 가격을 갑자기 너무 올리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올라가게 해야죠. 그렇죠. 꽤 네. 올라가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전 정권에서 전기료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서 가지고. 부채가 막 급등을 그러니까 대신 그게 다 빚으로 쌓인 거잖아요. 한 잔의 네. 빚으로 쌓인 거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까지 참아온 전기료 인상을 더 인상을 해서 완전히 갑자기 막 그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찬찬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쌓인 부채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기료를 확 인상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부채가 좀 더 쌓이더라도 이거를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그런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정점은 지난 것 같다고 네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도 계속 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상이 얼마나 네. 될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전기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고 가정용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 포인트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에 0.0155% 포인트 네. 반영된다고 해요. 상승된다고 해요. 사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아 뭐 그 정도 올라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사와 상관없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집어넣은 부분인데 산업용하고 일반용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 같은 데 네. 생산 현장에서 쓰이는 전기 그다음에 상가 건물 같은 데서 네. 쓰이는 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네. 되고 그렇겠죠. 그 생산자 물가가 네. 올라가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도 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1%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0.015% 포인트 올라가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여파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 3월 상반기 중에 네. 올 한 해 올랐던 거에 3배를 올린다고 그러면 정말 네.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당일날 주가가 한전 주가가 네. 무려 8.54 하루에 네. 하루에 8.53% 상승을 해서 2만 1,000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호시절에는 한전 주가가 5만 원이 넘었던 적도 네. 있었지만 지금 뭐 점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에만 막 8.5%, 그러니까 이걸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네. 전기 요금을 상승할 수밖에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만큼 지금 한전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당한데 일단 이렇게 부결이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네. 여당 의원들 왜 이렇게 조그맣냐? 야당은 누가 반대했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들쑤셔놨는데, 일단 정부든 뭐, 여당이든, 이거 반드시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상태기는. 아니, 합니다. 이게 그, 전기료, 궁극적으로는 전기료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에 이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이라면, 뭐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성공했다? 네네네 네. 아 주의 환기 됐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채가 쌓인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뒤로 미루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 많이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주의 환기용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주의를 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주의 환기할 때가 아니라 대책으로 어떻게 맞아요. 마련해야 될 텐데 네. 진작에 주인을 환기를 안 하시고 그동안 미뤄오다가 지금 정말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예, 연말에 네네 큰일을 이거는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 주인 환기용으로 그런 걸 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이 전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서든 다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그동안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냐면은 계속 전기료 안 올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넘어가긴 힘들 거라는 뭔가 거를 방법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무슨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네, 네.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희망찬 네, 네. 뉴스가 네. 있으면 좋겠네요.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